여러분들이 진짜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아, 지금 방송국 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스티커를 착용하고 계시고, 방역 절차를 다 받고, 10명 이상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축구 경기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야! S석 들어오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스포츠 기자님들. 네, 기자분들 자리죠. 중요한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아, 좋다, 진짜. 와, 여러분들. VAR 보는 거잖아요. 아. 어, 점프. 어, 왜 우리 말을 들어주겠죠? 뛰어주신 거 아니겠죠? 안전 거리를 두면서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인사.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민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아, 너무 착하시다. 이거 정말 우리 TV에서만 보던 그 장면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영원한 최수 천재. 넘버 10. 박주야! 선수! 이자! 자, 여러분들 이제 FC 서울이 막 부산과 FC 서울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전에 승리의 마스코트가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승리의 마스코트 한 분이 와 있습니다. 한용희 군이 왔어요. 장군부터 받고 시작해야지. 장군부터 받고 시작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사진으로 유성훈 선수 코스프레로 유명해진 한용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유성훈 선수가 할까 생각해요? 의정부 고등학교 원만큼 한번 좀 알려보자. 아, 에피소드의 유상훈을. 네, 저 고1 때 입학하면 생각한 거야? 네, 이게 좀 대단해, 대단해. 형, 아, 역시. 아, 네, 김원식이거든요. 이해됐어요. 오늘. 어! 첫 터치. 아, 첫 터치가 아쉬웠네요. 자, 우리. 네, 박주영, 제 친구! 자, 박주영. 자, 누가 이게? 조용! 아, 저는 이게. 아, 맞아. 숙취합니다. 그, 대구전, 아우, 진짜. 아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에이! 왼쪽이 더 난 게, 왼쪽으로 뛰면서. 자. 우리 세 문제밖에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낼게요. 오, 잠깐만, 탈수. 어? 저거 때려! 제발! 아, 자, 지금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끌어졌어요. 너무 힘 네. 맞았어요. 오. 자, 이제 네, 이제 전반전 마무리가 됐네요. 피드백 좀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도 편하게 봐주세요. 네, 영상 보여주세요. 일단 영상 편지 잘 봤고요. 저를 패러디 해주셔서 저도 너무 고맙고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너무 유쾌한 영상이었고요. 유니폼을 제 걸 안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니폼은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 거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앞으로도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FC서울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훈 선수 실착 유니폼. 와, 실착 유니폼인가요? 자. 와. 이야. 와, 유성훈 딱 써 있어요. 오, 울어요? 어, 약간 울려고 하는 거. 자, 이 느낌 받아서 바로 영상 편지 갑시다. 고등학생이 찍은 건데 이제 선수님께 힘이 됐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FC서울 또 선수님 많이 응원할 테니까 이제 항상 피치 위에서도 긍정적이고 화이팅하게 그 믿음직한 뒷모습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은 오, 너의 등을 바라보며 우린 걱정하지 않아. 오. 아, 유성훈. 아, 자책골로 바뀌었다고? 아, 자책골이었나요? 네, 아, 뭐야.
자, 이렇게 박주영 선수, 조영욱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사라지게 됐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때릴 수 있어요. 김범씨 때릴 수 있어요. 고영아! 어, 넘어갔어요. 어, 세컨 잡았어요. 슛! 아! 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아, 옵사이드인가요? 그냥 가는. 그냥 일단 해봐! 승규! 아! 그냥 해, 일단 해! 안 불리잖아. 빨리 해봐, 일단. 예! 어? 패널 타깅! 오, 선언했어요? 어? 차였답니다. 자, 이거 VAR이랑 지금 얘기 중인 거 같거든요. 선언이 됩니다. 아, 기성용. 아, 기성용. 머리서 보면 좀 정확히 나긴 했는데. 애매해. 아, 이거는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손 맞았다고. 네. 골 취소가 된. 아, PK 취소가 된 거 같습니다. 오, 한승규? 중거리 갑니까? 오! 아. 투자 한 만큼 했었군요. 네. 오, 한승규! 슛! 아! 잘 생겼어. 와, 원끝 차이. 원끝 차이. 빠름보다는 아, 정확하게. 4대 4. 주세종. 기성용 슛! 아! 와! 이게 바로 기성용! 휴가 들어왔습니다. 와, UFO야? 올 때 그림자 적겠는데요? 근데 진짜 툭 치는 거 같은데 워낙 그 모션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강하게 빨려나가죠. 와. 아, 진짜 속이 좀 팍 뚫리네, 그래도. 아,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김진야. 지금 풀파워거든요, 김진야. 그렇죠. 약간 조금 이제 또 뒤로 갈 수 있는 거는 어! 어! 오씨, 김정은. 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아니, 아까 그 홈런 거 그거 핸드링을 그래. 네, 박지영 선수가 고요한 선수가 아, 네, 고요한 선수가 나가는 거. 네. 자, 박지영 좋게 아, 한 번 더. 어!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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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아, 그렇죠!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이거는 어드밴테이지로 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자, 뭐가 잘못됐냐면 네. 이 장면이죠! 아, 여기서! 돼요. 깠어! 자, 이미 공이 지나간 후였는데. 네. 자, 그대로 경기가. 어, 이거! 아, 잠깐! 이건 아니죠. 아니, 프리킹이라도 불어야지. 그래, 그렇지, 프리킹이라도 불어야지, 이거는. 김원주 골키퍼. 끝났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투심의 1승이 올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19라운드에서 맞대결. 아, 그거는 원피드 리뷰를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페널티킥 지역 안에서 뭐 거둬 찬 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그 전에 분명히 뒤에서 와서 밀었었는데. 그래서 FC서울 팬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네. 네. 화가 나는 경기입니다. 네. 이제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제 생각지도 못한 유상훈 선수의 깜짝 편지 그다음에 깜짝 선물까지 너무 완벽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아쉽게도 비겼지만 뭐 다음에는 수원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고 있지 않는 수원전이기 때문에 뭐 다시 비상할 거라 예상하고. 아, 네. 비상. 슈퍼 매치 때 만나요. 음악 켜주세요.